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가지고 싶었던 캡처카드 스카이 디지털 슈퍼퀘스트 X 라이브 2K입니다. 제품은 체험단에 선정돼서 스카이 디지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캡처카드를 가지고 싶었던 이유는 평소 촬영할 때 이 액션캠을 사용하는데 라이브 방송할 때 쓰려고 봤더니 컴퓨터와 연결할 방법이 없었고 바이오스 화면도 찍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캡처카드 설치부터 액션캠 연결과 바이오스 화면을 OBS로 녹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 꼭 부탁드릴게요. 캡처카드 설치 전에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확인해야 하는데 PCI 4배속 이상의 여유 슬롯 1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 메인보드에는 1배속 슬롯밖에 없어서 메인보드를 바꾸거나 컴퓨터를 바꿔야 할 판이네요. 이렇게 1배속 슬롯만 있는 보드에는 사용할 수 없고 4배속 슬롯이 있긴 하지만 그래픽카드 슬롯과 간격이 좁으면 그래픽카드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요. 간격이 넓은 보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장착을 하고 장치관리자를 보면 PCI 장치가 있는데 드라이버를 설치해주면 캡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드라이버 설치 방법은 스카이 디지털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자료실, 캡처보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슈퍼퀘스트 X 라이브 2K 클릭,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 풀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됩니다. 캡처카드에는 두 개의 HDMI 포트가 있는데요. 인포트에는 통출용 컴퓨터와 플스나 스위치 같은 게임기 또는 카메라를 연결하고 아웃포트에는 화면 출력용 모니터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4K는 패스스루 지원으로 4K로 화면 출력은 되지만 캡처는 1080p로 되고요. 1080p는 그대로 1080p로 화면 출력과 캡처가 됩니다. 1440p는 1440p로 화면 출력은 되지만 캡처는 배수로 다운스케일 되기 때문에 720p로 됩니다. 이제 액션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액션캠의 HDMI 아웃포트와 캡처카드의 인포트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OBS를 실행시킵니다. 소스 목록 추가 비디오 캡처 장치 확인. 장치는 슈퍼캐스트 HDMI로 해상도를 사용자 정의로 바꾸고 1080으로 바꿔주면 화면이 나옵니다. 바이오스 화면 녹화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액션캠 대신에 컴퓨터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OBS로 유튜브 방송이나 화면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PCI 4배속 이상의 슬롯에 슈퍼캐스트를 장착하고 스카이 디지털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후 설치, HDMI 케이블로 카메라나 컴퓨터를 캡처카드와 연결하고 OBS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슈퍼캐스트 HDMI로 변경 후 해상도를 바꿔주면 끝입니다. 최근에 사정상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번 주 내로 이벤트 추첨도 하고 일일축제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컴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컴퓨터 월드에서 있잖아요. 거기에 컴즈가 있거든요. 우리 아빠 컴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어요.